이제 토론에 들어갈 텐데, 토론은 그 발제하신 세분 선생님에다가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토론자로 모신 두 분으로부터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모신 분은 이제 박홍준 선생님이시고요. 현재 서울시 의사회 회장이시면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십니다. 아마 TV에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현재 의협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그 박홍준 부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보는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평가. 사실 평가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개회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평가, 중간의 점검이라고 봐야 되겠죠. 협력 관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의사들을 대표하는 그 의료법상 유일한 법정 단체입니다. 약자로 이제 의협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미국에는 미국 의사협회가 있죠. AMA라고 그러고, 저희는 KM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응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앞에서 정기석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 또 그리고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님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대언론, 대국민,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전문적인 그 의견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온 국민과 함께 그 신뢰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다음은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라고 저희가 할수 있겠죠. 감염병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 언제나 초기에 과감한 선제적 그런 그 대응, 뭐라 그럴까요? 차단, 뭐 아까 셧다운, 넉다운 다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저희는 의사협회는 갖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의사협회에서 사실은 이 들어오는 것,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초기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 중국발 입국 금지는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서서 한참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기 그 상황에 경보가 있죠. 그 심각 단계까지 가는데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서울시 의사회 입장에서도 서울시청과 서울시장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심각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그것이 늦어지면서 상당히 저희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선제적이지 못하였나 하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협이 3월 첫째 주에 사실 대국민 캠페인을 했습니다. 3.11 캠페인. 3월 첫째 주 일주일간은 우리가 집에서 쉬자. 큰 눈이 내린 어떤 그 겨울철처럼 집에서 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 대국민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 캠페인이 20여일 지난 3월 22일이나 되어서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것도 상당히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처 간또 중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그 코로나 현장과 또 의료인들이 상당히 혼선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역을 앞선 정치적 행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국발 입국 제한에 대해서도 저에게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제안을 했었고, 또한 사례 정의가 1례부터 시작해서 8판까지 많이 계속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 갈 때마다 의료 현장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사례 정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바로 전에도 됐지만은 치료를 위한 임상 정보 공유,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망자가 나왔으면은 그것은 어떠한 경과를 겪는지, 그것이 병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공유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깜깜이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중환자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확진자가 몇 분, 사망자가 몇 분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사망자를 컨트롤해야 될 중환자 치료 컨트롤 타워가 참 어렵게 진행이 잘 안 됐다는 것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지만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는 오히려 관련 실무에서 의협의 그 대책본부가 제외되는 이런 안타까운 말이 많았습니다. 그 대신에는 방역을 앞서가는 정치적인 멘트가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는 2월 초순에 외부 행사 또 외부 활동,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특히 5일간 어떤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발생되지 않았을 때 정치권, 언론 모두 함께 초기 대응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했지만은 축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2월 19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는 폭발적인 확진자가 증가가 되는 이런 사태로 진행됐습니다. 반면 이제 정부와 의협과 어떠한 협력 관계를 가졌냐? 정책적인 협력은 저희가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서 일부 제한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형식적인 그런 논의입니다. 반면 실무적인 협조는 무척 활발하게,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온 국민에게 홍보가 됐죠.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의협은 질본에서 제공하는 여러 사례정의, 이러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호흡기 환자를 정리해라라는 그런 사례정의를 시시각각으로 전 회원들한테 저희가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 확산 상황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현장과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지역의사회, 서울시의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서울시청, 보건소, 25개국 보건소와 또 25개국 구의사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웍스루, 또 생활치료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오늘도 많은 곳에 이 선별진료소를 나가서 저희가 자원봉사 그리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구 동산병원이 사실은 중환자실에 이번에 큰 역할을 했는데 초기에는 뭐 배드수가 한 3배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20배드로 늘리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사망자를 상당히 경감시켰습니다. 그것도 중환자의학회에서 자발적으로 거기를 내려가서 봉사를 할 테니까는 행정적 또 의료적 지원을 해달라 정부 쪽에다 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대만이나 몽골, 인접 국가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정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국민 의사소통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뭐 선거에서도 다 나타났듯이 이 코로나19에 관한 정부의 대국민 의사소통 성공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은 일방적이었다. 이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소통은 쌍방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이었다. 어떤 일방적이냐? 정부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엄청나게 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상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을 협력 대상자로 대하지 않은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한 감염병 정책 결정은 정치가 아닌 과학과 의학적 판단에 있어서야만 하는데
여기에 너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K-방역, 아까도 단어가 잠깐 나왔죠. 더불어 챌린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이 너무 관주도의 어떤 네이밍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나. 네이밍은 활발하였지만은 역설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통한 학술 논문, 또 객관적 자료에 대한 그 같이 공유, 이런 것이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민간 의료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 체제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말 이렇게 앞으로 예상되는 2차 파동의 대비는 차치하고라도 현 상황에서 채 일단락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금 사실 정부하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 뭐 공공의대, 의대 정원, 원격의료 이러한 이슈를 과연 우리 의료계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상당히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물 더 모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외과 교수시고 현재 서울대병원 부원장이신 정승윤 교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급격한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증 환자를 진료한 것인데요. 문경에 위치한 서울대 인재원에서 생활치료센터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휘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진하고 이런 내용이라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경생활치료센터는 사실 이 코비드-19이 전체 환자 100명이라고 하면 한 80명 정도는 무증상 또는 경증 질환입니다. 근데 나머지 그 크리티컬 또는 시비어한 환자들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20% 되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80%에 대한 뭔가 관리가 필요한 거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병원은 사실 초창기부터 이런 그 준비를 좀 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그 제3생활치료 대구 경북 지역 세 번째의 생활치료센터가 됐는데 그거는 저희는 완벽 조금은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걸 시작하는 게 맞겠다 해서 세 번째로 했지만 사실 준비 작업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 저희 2014년에 저희 연수원을 인재원을 이제 개설했는데 여긴 총 101실, 그러니까 가족실을 포함하면 한 115명의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들을 파견을 했고요. 여기에 그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중보건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군, 소방, 경찰, 시도, 복지부의 각 그 공무원들이 같이 협업하는 상당히 좋은 롤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 원칙은 일단 환자군과 우리 그 치료하는 치료진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 환자 중에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 후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그 항상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뭐 동선에 대한 얘기고요. 환자분이 처음에 입소하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그 이 이동용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 엑스레이가 설치가 돼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은 가슴 사진을 찍고 폐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그 우리 여기에 이제 PP 보호 의를 입고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설문하고 초기 진찰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환자 동선을 통해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질본에서 나왔던 그 환자 그
구분해서 무증상 경증 환자분들만 입소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 퇴원 입소해서 퇴원하는 지침들도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의 검사에서 음성일 때에 한해서 퇴소하는 조치를 했고요. 이 아까 CDC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슷한 것을 저희 그 문경 인재원에 마련해서 각 환자분들이 거주하는 그 층의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CCTV로 다 저희 감시를 했고, 물론 객실 안에는 사실 두진 않았습니다. 개인 그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참여했던 서울대학 병원에서 온 의료진 외에도 소방, 군, 뭐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 보호의를 입고 벗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고요. 환자분들 그 객실에는 그 필요 일상적인 물품들하고 여기 보시면 그 혈압계 하고 체온계, 또 하나는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들을 다 비치를 했고, 핸드폰 거치대를 놔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비약들하고 비상약 등을 이제 병원에서 준비해서 이런 키트를 준비했고,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텐트가 워크스루 걸어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 오른쪽이 이제 환자분들이 있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진료 프로세스는 처음에 오게 되면 체스트를 찍고 문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그 갖고 오는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그 입력을 해서 판독 자체는 엑스레이 찍거나 그 가져온 영상 자료는 서울에 있는 본원에서 그 판독을 하고 판독 결과는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소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는 퇴소하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서울 본원에 해화동에 있는 본원에서 하는 그 모니터링 센터와 현지의 모니터링 센터 두 곳을 두고, 간호사는 하루에 두 번씩 문진을 하고 의사는 격일로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문진을 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그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그 데일리 서울과 문경을 오가는 저희가 차량편이 있어서 검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검체를 해화동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이 영상들은 그 원격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뭐 특별히 다른 시스템을 한 건 아니고 문경 인재원의 병원과 같은 그 이 진료망을 구축을 했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병원의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에 그 문경 치료센터의 환자군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만 한 후에, 여기에 그 핸드폰은 그 사실 여기에 맞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톡을 사용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 데이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영상과 현지 영상들 다 그 구축해서 저 판독을 했었고요. 이거는 현재 그 온라인 대시보드를 해서 전체 객실의 각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몇몇 환자의 대상으로는 블루투스 기능을 갖고 있는 심전도, 혈압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그 측정해서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구현을 해봤고요. 이 환자분들이 자기가 혈압을 재고 그다음에 그 산소 포화도를 재고 할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을 해서 환자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다 입력을 해놓고 보고 해서 본인들이 셀프 리포트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문조사,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본인인지 인증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것이 병원의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장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휴대폰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그 우리 의료진하고 객실에 입소한 환자분하고 그 이 화상 대면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차례 간호사는 하루에 두 번, 의사는 이틀에 한 번씩 그 진찰하는 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총 서울대 본원은 문경에, 그다음에 그 분당 서울대병원은
그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했고 보람의 병원은 서울시 그 태릉 선수촌에서 운영을 해서 총 저희가 한 그 9천 명 정도의 연 환자를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를 체크했는데 모두 저희 5점 척도에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뭐 장단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거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의료진의 그 감염 리스크와 또 어떤 리소스를 세이브하는 면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문제는 만약 이제 실제로 문제가 있었을 때 진찰하는 것들은 뭐 불가능했고 앱 서비스 통해서 보안 인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환자 증상이 생기면 저희 문경에서 그 파견된 의료진이 그 보호의를 입고 객실로 들어가서 진찰하고 관찰을 했었음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바로 질문에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지영미 박사님이나 이종 교수님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중국이 충분한 데이터를 WHO에 제공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접 미션을 가셨기 때문에 이종구 교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긴급위원회를 통해서 중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상당히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일단은 IHR에 의하면 24시간 내에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미 사실 그 이전에 많이 그 더 유행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IHR 때 받은 정보는 사실은 이제 그 꽤 그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최대한 발표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빨리 그거를 더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약간 애매한 게 국가가 이게 정말 이렇게 WHO 리포팅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그 과정이 나름대로 그 디시전 메이킹 그 트리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정말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때 받은 그 자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이종규 교수님 실제로 가보신 입장에서 그 정보라는 게 사실 이제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아까 우리나라 그 현재까지 역학제로 못 모았듯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질환의 진단 기준은 뉴모니아였거든요. 근데 뉴모니아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CT까지 찍어야 되고 PCR이 초기에 이제 된 게 아니고 1월 8일 날 미국 차이나 CDC가 새로운 질환이 생겼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일주 전에 12월 31일 정도쯤에 우한에 가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차이나 CDC가 발표한 역학적 데이터를 보면 첫 환자가 12월 8일인데 12월 8일에서 중간에 이제 갑자기 웨트 마켓이죠. 마켓에 공동 폭로됐으리라고 추정되는 환자들은 사실은 초기에는 반뿐이 안 되고 그 반은 나머지는 모르겠다예요. 어디서 이 사람이 걸렸는지. 그러니까는 적어도 12월 8일날 첫 인덱스 케이스가 보고돼서 일주일 지나서 공동 폭로에 의해서 역학적으로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는 건데요. 그 일주의 공동 폭로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소스가 여러 사람인 것 같이 그 일주일 후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이 데이터 해석을 저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론을 못 내고 다시 조사한다고 하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관심 갖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한이 봉쇄를 했고 그다음 우한 봉쇄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를 이제 중국서부터 많은 자료를 받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받은 데이터 중에 가장 유효한 데이터는 우리 생활 그 치료센터를 만들게 된 그 컨셉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사를 저희들이 안 거죠. 이 질환의 80%는 거의 노멀레드 모더레이트고 5%가 크리티컬하게 가고 15%가 이제 시비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데이터가 더 좋은 거로 나와 있는데 그 자연사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얻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응용해서 대구에다가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근거가 됐거든요. 이 자연사를 몰랐으면은 아마 우리도 우한처럼 우왕좌왕하다가 전체가 셧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자연사 중에 초기에 이제 왜 아이들이 안 걸리느냐, 두 번째 왜 하우스홀드 인펙션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세 번째 의료진들의 감염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근데 초기의 대응들이 우한과 논우한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우한은 1월 23일 날 셧다운 후에 모든 환자들이 못 나왔고요. 그 다른 도시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임포티드 케이스입니다. 그 임포티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임포티드 케이스가 1,000명에서 1,500명에서 끝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피버 클리닉을 통해서 다 아이솔레이션이 돼서 다 막아졌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면 잘 막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제 신환이라는 변수가 거기에 비어들어갔고 이 신환을 따라가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아이솔레이션하고 쿼런틴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형태를 이거를 그대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은 변형해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갈지를 고민하다가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따라가지 못해서 우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한이 따라가는 모델을 좀 더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1주 이내에 환자가 발견되고 그거를 축소로 시키면은 아마 막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얻은 거는 자연사에 대한 것과 자연사 관련된 랩이나 환자 분포를 왜 헬스 임팩트가 이렇게 커서 셧다운이 올 정도가 됐는지 이런 데이터를 얻은 것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 다른 나라에 도움이 많은 데이터를 충분히 얻었다고 보는데 초기에 이 환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전파됐는지는 당시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접근의 제한이 있었던 게 우한을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어서 몇 사람만 우한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화상회의로 많은 정보를 얻긴 했습니다만 초기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진단 기준이 계속 바뀌어 나갔고 초기에 환자가 어떤 성격인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염병이라고 진단 내리기 이전과 전염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자료를 모을 수 있는 행정 능력을 갖기까지가 아마 구분돼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기에는 진단 능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뉴모니아로 다 진단을 내렸고 나중에 PCR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정보들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되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런 거는 인정을 할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알려주고 정확한 내용을 좀 빨리 공표를 해줬으면은 사실 저희가 들어간 게 2월 중순인데 그때서야 차이나 CDC가 전체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자료를 좀 더 일찍이 알았으면은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정기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 조직 내에서 위치상 또 다른 부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서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떤 질병관리본부장 내지는 어떤 차원에서 이 컨트롤타워가 될 거고 혹시 이제 다른 부처와의 협력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늘 생각했던 거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조직은 뭐 계급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컨트롤 하려면요 임시적이나마 뭐 방역 부통령을 만든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조절하지 않으면 계속 말만 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질병관리청 올리고 뭘 하고 뭘 하고 실컷 해놓고 제가 차관이라 그래서 속아서 가보니까 무늬만 차관이지 차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나이가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인맥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한 거지 예, 예산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줍니다. 예. 결국은 제대로 하려면 특별 기구를 차리든지 다른 전 세계 50% 이상이 가지고 있는 Department of Health를 해서 보건부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별동대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분야예요. 부총리가 계약하겠다는데 어떻게 감히 차관급이 그것도 진짜 차관도 아닌 가짜 차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박홍준 부회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 진정이 있어서 그 의료진의 자발적인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 상당히 이제 아마 그 의료진 내지는 병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그랬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뭐 손실을 어떻게 보완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귀띔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순전히 자발적인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네,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계속 의료계와 정부가 입장하는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 지원과 이 의료계가 느끼는 지원하고는 항상 온도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의사라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뿌리 깊은 본능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국민들이 건강에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 생각할 때 사실 별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간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브레이크 생겼을 때 이태원에서 브레이크 생겼을 때 각 그 구에 있는 그 우리 민초 의사들께서는 사실 거기 갔다 와서 뭐 자기도 같이 감염이 되면 진료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요번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물론 공공의료가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민간의료가 얼마만큼 공공의료와 좋은 호흡을 맞췄을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뭐 첫 번째 웨이브 왔지만 세컨 웨이브가 곧 온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정부와 민간 의료계가 그러니까 의협이 이 파트너가 돼서 좀 더 호흡을 맞춰가면서 적극적인 이런 그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또 올 수 있는 뭐 매년 뭐 4년 5년마다 이것이 계속 온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비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정승용 교수님, 그 문경 그 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 9천 명 정도 진료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그 파견된 의료 인력이 몇 명이나 현장에 투입됐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비대면 시스템을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했었을까요? 사실 비대면 진료, 이게 화상 진료라고 인력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오고 가고 하는 그 리소스를 세이브하는 거지. 사실 저희는 시간적으로나 의사들이나 의료진의 그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더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저희는 이제 일단 상시하는 전문의가 두 명이 문경에 파견했고 공중보건의를 그 지원을 받은 처음에는 뭐 두 명을 받았다가 나중에 한 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그 본원에서는 그 아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항상 한 분 이상이 계시고 또 이분들의 정신적 또 심리적 지지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인데 예, 혼자 이 아이솔레이션 돼 있으니까 정신과 선생님이 항상 가서 이런 지지를 해주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글쎄 어떤 병원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런 것보다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측면이지 병원 자체의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고 효율이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그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검사 수가 많은데 비용이 어떻게 감당되느냐. 그다음에 그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수의 예측 모델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인데 세 번째 질문은 그 아마 요 다음번 그 때 지금 사실 서울대에서 이런 그 예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그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다음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것 같, 질문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비용은 어떻게 감당이 되고 있죠? 그 전염병 예방법에서 4군의 전염병 지금 1급으로 바뀌었죠. 정부가 비용을 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부 판단에 의해서 정부의 강제적 조치에 의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가 되는데 단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 부담은 정부가 되고 또 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검사는 본인 부담 없이 정부 비용과 보험 비용으로 다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이제 40% 해가지고 저거는 국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지불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방법을 질문하신지가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누가 뭐 어느 선생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어떤 의료 갑자기 많은 환자가 이제 몰려졌을 때 그 거기에 대비하는 의료 시스템이 있느냐 그거를 질문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는 생물테러가 생긴 2000년서부터 필요한 이제 약품에 대해서는 비축물자로 비축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이제 타미플루나 그 다음에 각종 항생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축을 해왔고 메르스 이후에는 이제 PPE에 대한 이제 비축을 해왔죠. 그 외에 사실은 이제 미국처럼 뭐 호흡기,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비축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시죠. 그래서 이번에 방역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 그다음에 스웨덴 집단 면역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건데 글쎄 뭐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글쎄 스웨덴의 경우 이제 스웨덴 자체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집단 면역을 시험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 우리가 알듯이 이제 그 인플루엔자는 집단 면역으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2009년, 2010년. 네. 그때 R0 값이 1.45 내지 1.5였는데 그래서 인구의 30%, 33%를 예방 접종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까지 합치니까 2,400만 명의 백신을 준비해서 소아 중심으로 접종을 해서 이라디케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이런 면역 항체가 확실히 생기고 보호가 될 경우에는 이제 집단 면역을 유도하는데 이 질환이 과연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하고 만약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 그래도 어떤 문제가 남냐 하면은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을 집단 면역으로 또 보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스웨덴이 실패한 이유는 이미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죠. 사실은 지금의 우리도 셧다운을 안 하고 뭐 이런 것에 견주어서 우리가 더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컨택트 트레이싱하고 아이솔레이션은 우리가 거의 똑같이 하는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나머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하고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아직은 집단 면역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느 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거의 중환자 생겨서 중환자가 20%를 가고 5%는 크리티컬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컨택트 트레이싱과 아이솔레이션 대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건데 걱정은 이제 이게 서스테이너블하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하고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것이 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뉴 노멀이라는 소셜 디스턴스나 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뉴 모델이 성립된다면은 아마도 허드 이미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의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중에서 보면은 개인 위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뭐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그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얼마나 기다리면 될지 한번 뭐 정기석 교수님이나 뭐 지영미 교수님 한번 좀 예상이 되시나요? 그게 이제 뭐 지금 미국에서 그 안토니 파우치 그 박사가 뭐 올해 안에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돼서 개발이 된다 해도 실제로 그게 허가가 나서 사용까지 가는 데는 또 그 전 세계 그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필요로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그 골고루 갈 수 있을지 생산의 문제하고 이제 그 실제로 배분되는 문제가 또 이제 일단 개발 단계가 있고 생산 단계가 있고 그다음 배분 단계인데 그게 참 그 배분까지 가서 골고루 혜택을 보기까지 그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저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조금 속도가 아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치료제는 백신은 그렇고 치료제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리포지셔닝 지금 여러 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일단 걸린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방법은 좀 그래도 빨리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혹시 정기석 교수님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요 다음 또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제적인 표준이 되기에는 인권 문제가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요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 아마 여기에 다루게 되실 것 같아서 그때 질문을 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성과 중 해외 가장 알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장기화되면서 일반 시민들과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박홍준 부회장님이나 정승용 부원장님 예, 뭐 지금 의료계가 뭐 1차 의료, 2차 의료 또 병원급도 상당히 지금 어렵고 뭐 어제 오늘도 계속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어떤 그런 새로운 그 감염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의료계 자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문제, 의료계가 이런 그 감염병, 전국적인 팬데믹 감염병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붕괴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과연 또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을,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계속해서 호흡기 질환, 발열이 난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열나면은 집에서 3, 4일 동안 집에서 있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이런 메시지밖에 줄 수 없느냐를 가지고 현실적인 측면과 또 의학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위원회도 여러 개를 만들었고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정부와 같이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예, 정승용 본장님. 예, 사실 뭐 피로 누적되어 있는 건 사실 뭐 의사나 의료진들은 뭐 어차피 이제 사회 공헌에 대한 이런 그 책무가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사실 이번 일로 인해서 의료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나 이런 것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도 그 도네이션 이런 의료진들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 현물 기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성원 뭐 그 이런 그 응원하는 목소리 이런 것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하여튼 더 열심히 이런 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가운데 질문, 그 가장 알리고 싶은 잘한 게 뭐냐? 혹시 30초 안에 한 마디만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알리고 싶은 거 중에 제일 네, 알리고 싶은 게 뭐냐?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빨리 조기에 이제 그 진단 시스템을 그 확립을 한 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식약처랑 협의를 해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빨리 하고 빨리 생산을 해서 그 조기에 그 전국적인 실험 그 테스팅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결국은 가장 주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와서 미국이 뭐 더 많이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그렇게 만든 시스템 그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은 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저희가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 발표와 또 토론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